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여러분 연말은 돈 쓰는 계절이죠. 올해 마지막 디에디터 언박싱은 진짜 비싼 애로 준비했습니다. 이걸 살 때 우리 대표님 에디터 M이 막 거품을 물었어요. 빵빵빵. 이 카메라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한국 출시를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가격이 솔직히 너무 난폭해가지고 대표님한테 허락받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자, 짠. 소니 알파7R 마크3 바디만 389만원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건가? 아, 나만 보고 뜯으면, 아, 여기가 위구나. 어씨. 전원, 렌즈 가이드북. 그러니까 렌즈를 사라는 얘기지. 소니 코리아 정품 보증서. 렌즈와 액세서리. 사라는 얘기지. 사용 설명서. 전 이런 거 읽지 않아요. 잠깐만. 어씨. 같은 시리즈니까 다르게 생겼다고 비싸지는 게 아니야. 무식하긴. 이건 스트랩. 이거 연결 케이블. 오, 대박 씨야. 이거는 배터리 충전기랑 배터리 어딨어? 배터리 여기 있다. 배터리 여기 있다. 배터리. 배터리가 훨씬 무거워졌네. 자, 우리가 원래 쓰는 거랑 똑같이 생겨서 개빡쳤어. 지금 표정 봐. 왜 그러냐면 짠, 제가 2년 정도 사진용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가 바로 알파7R 첫 번째 모델인데요. 얘는 지금 제가 너무 막 써가지고 정말 거의 걸레짝이 됐는데 되게 만족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일단 사진을 찍을 때 해상력이나 이 풀프레임 바디가 주는 느낌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저희 디에디트의 주옥 같은 사진들은 대부분 얘가 찍었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바디 정도는 사실은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느려요. 정말 가끔은 얘가 돌았나 싶을 만큼 느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옛날 거라 화면 터치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성능은 진짜 이런 거를 고상하게 어떻게 표현하지? 빨리 닳는다. 토끼? 이 7R 마크3에서는 이런 점들이 전부 개선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제품은 무려 4,240만화소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는 조금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몰라! 이걸로 나 에디터 우리 대표님 뾰루지 가까이서 접사할 건데? 이미지가 커지면은 SD카드도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대표님이 눈치 없이 그건 안 사주시네. 바디 느낌은 다른 듯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뭔가 약간 조금 더 새끈해진 것 같지 않아요? 새 거라 그런가? 똑같아? 아니요. 아니요, 대표님. 얘는 이제 뒤에 화면 터치도 된다고요. 화면 터치가 진짜? 돼요. AF 속도 같은 게 전작보다 훨씬 엄청나게 빨라지고 AF 잡을 수 있는 영역도 되게 넓어졌다고 하는데 소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써보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얘가 아까 보니까 케이블이 있었던데 끝에가 C야, 타입 C. 대표님, 타입C가 뭔지는 아시죠? 알아. 이거 속에 있는 거잖아. 얘가 USB 3.1을 지원한대요. 대표님, USB 3.1을 지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맥북에 꽂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건 타입C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4K, HDR 동영상 촬영이 된다는 게 제가 얘를 구입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원래 쓰던 얘 같은 경우에는 사진 바디로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영상에는 거의 젬병이거든요. 하지만 마크3는 사진과 영상 바디를 겸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때요? 아직도 표정이 안 좋아? 배터리가 느껴져? 잠깐만, 이게 원래 배터리거든요. 저희 다 디에디트 스티커를 붙여줬어가지고 원래 배터리보다 훨씬 커졌어요. 사실 소니 배터리는 굉장히 바뀔 필요가 있는 애였어요. 스펙으로 비교했을 때 기존 배터리가 뷰파인더 촬영할 때 뭐 최대 290장 정도 찍을 수 있었다면 새로운 배터리는 약 530장까지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겁나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소니 카메라 바디를 두 개나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말해서 영상을 찍으려면 배터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솔직히 저 이거 배터리 6개 있거든요. 충전기도 3개 있고요. 근데 배터리가 바뀌었으니까 전부 다 새로 사야 돼.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만 대표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얘는 얘를 위한 렌즈가 없어요. 제가 지금 소니 렌즈는 50mm 마크로랑 그리고 많이 쓰는 2470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각이지 않습니까? 전문가 여러분들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우리 대표님이 보실 수 있게 가격이랑 같이 댓글에 달아주세요. 싼 걸로.
좀 대표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니까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진득하게 천천히 써보면서 리뷰도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카메라로 영상도 꾸준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요정 에디터 H의 언박싱이었어요. 올해는 돈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구독하는 걸 잊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어. 대표님 많이 빡쳤어? 배터리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네? 이게 전화인가? 혹시 생긴 것도 그럼 이 많은 배터리들은 A45 대표님 렌즈도 사야 되고 아니 있잖아